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우리 혈액은 45%의 혈구와 55%의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혈장 치료란 이 혈장에서 형성된 항체를 활용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를 만드는 원리로 스페인 독감, 사스 등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을 극복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장 치료법은 현재 치료약이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료 약제 중에서 혈장에서 추출한 항체가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2차 위기나 중증 환자들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혈장 치료는 완치된 환자의 혈액에 포함된 항체와 면역 글로불린을 농축하고 제제화해서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대량의 혈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치자라도 체중, 혈색소 수치, 나이, 기존 병력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치료제 개발이 더뎠습니다. 못했어요. 안 그래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참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 완치자 4천여 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무상으로 혈장 공유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례 없던 대량의 혈장 공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대한족십자 혈장체혈버스 3대를 지원했고 일주일간 이 체혈버스에서 500여 명이 또 지정된 각 병원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의 혈장 공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혈장 공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신 분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혈장 공여를 해야만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혈장 공여를 미워오게 되었습니다. 혈장 공여를 시작한 첫 주에만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 중 6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총 512명의 혈장이 확보되어 욕십자에서는 임상실험에 돌입하는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정부와 또 방역당국과 의료진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께서도 안타깝게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코로나 치료제, 혈장 치료제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위의 오해나 불편한 시선보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자발적인 실천에 나선 신천지 교인들은 모두를 위한 헌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